아버지께서 방송국 원래 섭외가 와야 되는데 빨리 방송 잡아봐라. 아니 그럼 어머님 소원 푸셨는데 이영자 흉내 그렇게 잘 내신다는 거 아 제 흉내를요? 네. 사람 내 살더라. 네. 사람 내 살더라. 이영자 씨 팬 아닙니까? 네. 옛날에 삐삐 머리 하고 네네 양떡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거 길게 양떡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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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아니 근데 어머님 제가 이렇게 뵀는데 저 뒤에 김영희 씨가 어머님을 좀 더 닮은 너무 많이 닮았어요. 부산에 공연을 갔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후배들이 선배들이 어? 영희 어머니 오신 것 같다. 네. 저희는 마주보러 나갔죠. 봤더니 우리 엄마고요. 사람도 모르니까. 아니 진짜 영희 엄마는 내보다 조금 더 예쁜데. 아니 영희 씨 어머님보다 원효 씨 어머님은 영희 씨가 더 닮았어요. 예. 어머니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영희 씨 어머님? 뭐 보고 말고 양은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아, 그렇긴 한데 모습이 약간 원효 씨 어머님 더 닮지 않았어요? 아, 닮지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자리를 예. 한번 바꿔보자. 아들딸들이요. 여러분이 한번 예. 판단을 좀 해주세요. 예. 아 요즘에 제가 좀 예뻐져가지고. 예뻐져가지고. 영희 우리 딸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야, 이것도 갑자기 또 내용은 막장 드라마로 다시 바뀌고. 알겠습니다. 자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많이 닮으셨죠? 예. 나는 이래 생기도 우리 집안이 좀 미인이 많아요. 누가 미인, 아, 뭐 미스코리아 대회 나간 사람 있어요? 예. 큰 할아버지 중에 딸이 또 미스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3회 때 네. 미스코리아 되고 또 우리 대구에 큰 집에 언니가 68년도에 저 경북 미로 됐어요. 참 예뻐요. 그러면 그 68년도가 마지막이었나요? 네. 68년도에 미인 대회 나가고 그 이후를 그 뒤로는 뒤로는 안 나갔지요. 그 뒤로는 예. 얼굴 이래 되다 보니까 미스코리아 그 기가 쭉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60년대에 이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원효 어머니 오늘 네. 처음 방송 나오셨는데 예 동네 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야야 부산에 아, 저 형님들하고 동생들한테 얼굴 나왔대. 이제 좀 잘 봐줘라. 내 좀 많이 웃길 테니까 많이 웃으래. 아무래도 네. 예.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오늘 단디 들어라. 내 오늘 분명히 서울말 할 기다 이렇게 맞네. 어떻게... 그러면 서울말 말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어머니. 친구들한테. 서울말을 올려야 된다면. 예. 그랬니? 어, 개그감이 훌륭하십니다. 예. 그랬어요? 네. 예. 어머나. 자, 어머니 오늘 기대됩니다. 예, 예, 예. 아, 자, 드디어 네. 정말 엄친아의 대표 가수죠. 네. 예, 노이킴 씨와 노이킴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로이킴 어머님의 나이가 공개됩니다. 자, 어머니 말씀해 주시죠. 올해 연세가? 로이킴이 어리잖아요. 로이킴 몇 살이에요? 저 21살입니다. 21살. 예. 그러면 40은 40인데 45. 저희 딸이 지금 27살이에요. 오! 아, 위에 누나가 있어요. 우리 좀 많이 진. 몇 살까지 보이세요? 한 50살 결혼해갖고. 50세.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와, 뭔 일이야? 자, 공개합니다. 올해 연세가 쉰 중반. 55. 쉰 중반. 쉰 다섯. 55. 아, 진짜 젊으시다. 와, 정말 젊으시다. 아니, 로이킴 어머니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 큰 아이 키울 때는 사실 아무래도 로이 친구 어머니들보다는 조금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는 또 그분들 차림으로 하고 다녔는데 네. 오늘 그 주인공은 로이 어머니로 나오기 때문에 로이에 네. 맞춰서 입느라고 좀 밝게 입었어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왜요? 오늘이요? 생각보다 좀 나이가 좀 많게 저 예상을 하셨고 생각보다 40대 중반으로 해야 되는데 40대 중반 막 이렇게 50세 결혼해요. 50세. 50세. 보통 우리가 네. 네.